전번에 풀이를 못했구나. 하나 풀이 아니라고. 자, 다음에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하라. I can hear you. Can you speak a little louder? 이쪽. 이때 can은, 이때 I can't hear you. 이건 뭐로 바꿔 쓸수 있죠. 안 not able to hear you죠. 난 너를 들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can you speak a little louder? 이때 can you는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죠. Could you? Would you? Will you? 이거죠. 그러니까 I can't hear you. Can you speak? 전부 다 can이 사용되긴 했지만 같은 can이 아니죠. Can you speak? 이거는 request죠. 요청이죠. 이거는 ability, 능력이죠. 그다음, he used to travel a lot. 뭔 소리예요? 아, we used to travel a lot. 우리는 많이 여행 다니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죠. 그렇죠? 그럼 얘가랑 어울리는 거는 these days we don't take many trips겠죠. 요즘은 우리는 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는다. 그럼 여기 조동사가 있나요? 방금 이 말에 조동사가 어딨죠? 그렇죠, used to죠. 뭐뭐 했었는데 그럼 얘는 would로 바꿔 쓸수 있죠. 왜? I am traveling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동작 동사니까 would로 바꿔 쓸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He must be Bob. 뭔 소리예요? 그렇죠. 그는 Bob이 틀림없다.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거 It is certain. I am certain that he is Bob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he's tall and wearing glasses. 얘랑 어울리겠네요. 그는 키가 크고 안경을 끼고 있어. 밥이 틀림없어. 그 다음에 you shouldn't eat fast food. 뭔 소리입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충고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에게 advise 하고 있죠. 그러면 it's not good for your health. 그럼 여기에 it은 뭐 드셔왔어요? 그렇죠. To eat fast food 대신하죠. Fast food is not good for your health.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발로 안에서 알맞은 것 고르기. I 뭐뭐뭐 play computer games when I was a child. 오케이. When I was a child가 무슨 뜻이죠? 내가 애였을 때 말이죠. 그러면 답은 그렇죠. I used to play computer games when I was a child. When I was a child 시제가 뭐예요? 그렇죠. 과거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used는 그러면 would로 바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I am playing computer games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would로 바꿨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you look tired. 피곤해 보인다네요. 그래서 그렇죠. You may go home. 그렇죠. 그럼 이 may는 뭐로 바꿨을 수 있죠? You can go home. 허락이죠. 허락. permission이죠. permission. 미션이다. 그러면 you can go home, you may go home 말고 you are 또 바꿔 쓸수 있는 거 you are allowed to go home, you are permitted to go home 이 말이죠. 집에 가는 것을 허락받는다고요. He is such a liar. 이게 뭔 소리예요? He is such a liar. 그는 그렇게도 거짓말쟁이다 말이죠. 그는 엄청난 거짓말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He is such a liar. 그는 엄청난 거짓말장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you shouldn't believe him이니까 you had better believe him이니까 그렇죠. You shouldn't believe him이라고 advise 해주고 있죠. 충고하는 표현이죠. had better를 쓰고 싶다면 좀 바꿔야 되겠죠. You 그렇죠. You had better not believe him. 믿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swim that far out 여기에 that의 뜻은 그렇게도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멀리까지 뭐 수영 the water is too deep 물이 너무 깊다 말이죠. 물이 너무 깊다. 이 뒤에 to도 붙일 수 있죠. too deep 뒤에 그래서 the water is too deep that far out 그렇죠. to swim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to swim that far out을 집어넣을 수 있는 투투 용법을 쓸수 있는 거죠. 그러면 you may not이에요. you must not이에요. 그렇죠. 금지죠. 금지. 넌 그렇게까지 멀리 수영해서 가면 안 돼. you must not swim that far. the water is too deep.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예. 벌써? 멈췄어, 선생님? 오케이, 그럼 됐어. 그래서 뭘 하게 됐나요? 네. 어? You are going to는 뭐뭐 할 계획이다 하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렇습니까? 다음 C. 뭔가 틀렸으니까 발음 고쳤어라. Peter has an expensive boat. He 어쩌고저쩌고 rich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 문장. Peter가 비싼 보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럼 뒷부분의 뜻이 뭐가 되겠어요? 해석이. 그는 부자임에 틀림없다죠? 그렇죠? 그러면 has to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됐다? He. 그렇죠. He must be rich라고 해야 되겠죠. He must be rich. 자, have to, has to는 must가 무슨 의미일 때 바꿔 쓸수 있는 거다. 뭐뭐 해야만 한다일 때 바꿔 쓸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뭐뭐임에 틀림없다일 때는 have to, has to로 바꿔 쓸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It's already 5 o'clock. 벌써 5시 정각이래죠. 그렇죠? 그 뒤에 그러면 해석이 뭐가 되었다? 너는 서두르는 편이 더 낫겠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you, 그렇죠? You had better hurry up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there used to being an elementary school here. Elementary school은 초등학교죠?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이 뭐겠다? 여기에 초등학교가 언제 뭐 했는데 언제 어떻다?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러면 there used to be 해야 되겠죠. used 가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There used to be an elementary school here. 그러면 이 used 는 would 로 바꿔 쓸수 없죠. be 동사니까. 그렇습니까? 동작 동사가 아니죠. 상태 동사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there would be 해서는 안 되겠다. There used to be an elementary school here. 옛날에 여기에 초등학교 있었는데 이제 없네요. Now, we are able to see the sea in the sky from the window. 우리는 창문에 창가 뭐 이게 뷰가 좋단 얘기죠. 경치 좋단 얘기죠. 우리는 창문에서 바다와 하늘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 한것 같은데 얼토당토 않게 표현했네요. We are able to see 해야 되겠죠. Be able to see. We can see. 볼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C. 뭘 하게 됐나요? 네. 뭘 하게 됐나요? 이거 몇 번? 2번. 2번. You should hurry up. 아, have better 대신에 should를 썼다? 되죠. 되는데 이 문제 의도가 뭐였어요? 의도가 뭐였어요? 문제 의도가. 됐습니다. 그다음 D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을 만들 말을 써라. I think you should see a doctor. 상대방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충고하고 있죠. 그쵸? 근데 어떤 불이익을 너내말안 들으면 큰일 날 거야.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호의를 품고 충고하는 거예요. 그쵸? 왜? 아니죠. 호의를 가지고 충고하는 거죠. 이건. 그쵸? should를 썼으니까. 그쵸? 그래서 should하고 같은 말이 뭐였더라? I think you. 그쵸? ought죠. I think you ought to see a dentist. 됐습니까? 베르베르는 내말안 들으면 혼난다죠. 맞습니까?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 충고하는 것은 ought, should가 ought to라고, should하고 ought to하고 같다고 배웠습니까? 김다은 배웠습니까? 다음, the man must pay attention to the message. 뭔 소리예요? 그 남자는 그 메시지에 pay attention to가 뭡니까? pay attention to. 그렇죠. 주의를 집중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남자는 메시지에 집중해야만 한다죠. 그렇죠. 그러면 must하고 같은 말 the man이니까 the man has to pay attention to죠. The man has to pay attention to the message. 맞습니까? 이때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야 뭐뭐 해야만 한다야. 그렇죠. 해야만 한다니까 have to, has to로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티파니 can't finish her report by 6. 티파니는 6시까지 그녀의 리포트를 끝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6시까지는 못 끝내요. 그럼 여기 can't는 능력이야, 요청이야, 허락이야,
능력이죠. 그러면 무슨 시제야? 티파니 is not able to 근데 칸수로 isn't able to 해야 되겠죠. is unable to 또는 is unable to 해야 되겠죠. is unable to finish report by 6. 됐습니까? 예. 네, 또한개 틀렸는데 또두개 틀렸다고 했어? 그거? 네. 이건 이거 추측입니다. 이거 추측인 줄 알았다? 페이어 대전 쪽을 몰라서? 뒤로 왜? 표들을 해서 전에는 해도 쭉? 뭐? 네. 아. 그건 머스트고 법적 의무. 지가? 그래서 뭐? 참. 맨에다가 해브를. 맨에다가 he have를 만들어 놨다. 헤이. 자, 계속해서. 현재 비가 오고 있다. 하지만 내일은 맑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비가 오고 있다. 이건 시제가 현재 대행형. 내일은 맑을 것이다. 라는 말은 뭐예요? 추측이죠. 그쵸? 미래의 추측이죠. 그래서 It's raining now, but it will be, it may be, it might be 이런 것도 하면 되겠죠. It will be sunny, it may be sunny 이런 것들 하면 되겠죠. would be도가 되겠고 미래 추측이니까. 그 다음에 너는 지금 가는 게 좋겠어. 그렇지 않으면 늦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늦을 것이다. 이 표현. 상대방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그렇죠. warning 하고 있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말안 들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고 있으니까 you had better go now겠죠. you had better go now. go now. you had better go now or you will be late. 그래서 이 부분이 상대방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니까 had better를 쓰는 이런 느낌이죠. 나 우리는 인터넷 쇼핑 덕분에 백화점에 갈 필요가 없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죠. 답몇 개? 세 개죠. 일단 we don't have to go to the department store. 자, thanks to라는 이 수고도 잘 알아두세요. 누구누구 덕분에 할때 thanks to입니다. thanks to 인터넷 쇼핑. thanks to you, 네 덕분에. thanks to 인터넷 쇼핑, 인터넷 쇼핑 덕분에. 그래서 we don't have to go 해도 되고, we don't need to go 해도 되고, 뭐 해도 되더라, we 그렇죠. Did not go to the department store. 이런 표현들이 가능한데 칸수로 봐서 you don't need to, you don't have to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야? 못 찾았나요? 여보세요? 또 이거 왜? 잘 애드 배럴 이번에 슈드에 있습니다. What's going 네? 오케이. 그래서 2차 시험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 여러분들, 그, 3학년 때 선생님이 3학년 1학기 때 거를 한번 쭉, 뭘 해야 되는지 쭉 한번 살펴봤어요. 각 과별로 어떤 내용 하는가. 그래서 1과는 What should I do? 대학한테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의 뜻이 뭐죠? 그렇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상대방에게 충고 요청하는 거죠. 뭐, 대학파트는 웬만하면 내가 뭐, 별 크게 신경 안 쓰는데, What should I do는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이런 뜻이지만 절대로 뭐라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How should I do? 하면 안 돼요. How do you think about? 하면 안 되듯이 너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상대방의 의견 물을 때도 What do you think about? 이거였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럽더라도 How should I do? 하면 안 됩니다. What should I do고요. 그다음에 1과에 또 뭐가 나온대요? so that 나온대죠. 다 알죠? 그니까, 그 다음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f. 이게 뭐죠? if가 만약이 아닌 경우죠. 그쵸? if가 만약이 아니면 if가 또 무슨 뜻이죠? 그쵸?
그렇죠. 인지 아닌지라 여기 명사절이라고 써놨죠. 인지 아닌지라는 것 말이죠. 그것은 뭐 없는 간접 의문문이다. 의문사 없는 간접 의문문. 수업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할 필요 없다도 한대요. 할 필요 없다. 지금 했죠. 맞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느 것 좋아하는지 묻기 대화 파트. 그 다음에 오형식 문법의 오형식이 나오는데요. 뭐 이런 게 일과에 이런 건알 거예요. 뭐 I have my computer. 뭐 made have. I made my car. 여기에다가 repair를 집어넣고 싶고 my computer 뒤에다 repair를 넣고 싶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죠? 오케이, 얘 사역 동사잖아. 그쵸? 사역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이거니까 여기에 make a 동사 뭐냐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쵸? 근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에는 repair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된다? repair가 돼야 되겠죠. 왜? 오케이, 그쵸? 컴퓨터가 repair를 하는 거야, repair를 당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사역 동사라도 여기에 동사 원형이 아닌 무슨 형태가 오는 경우, PP 형태가 오는 경우에 대해서 일괄에 다 그려보고, 그 다음에 뭐 나올 거래요? 분사 구문할 거래요. 그렇죠? 분사 구문 어떤 애가 만든 거라고? 그렇죠. 게으른 애들이 만든 거죠. 일괄에 나오고, 이과에서는 뭐 이유 묻기에서 Why do you say that? 뭐왜 그런 얘기 하는 거냐? What makes you say that? 뭐 이런 거할 거고, 그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할 거예요. 가주어 진주어. 처음 보는 건 아니죠. 투부정사에 It is dangerous to swim here.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거. 그다음에 현재 완료 진행형이란 걸할 거예요. 현재 완료 진행형. 현재 완료 진행형. 현재 완료 진행형이 뭘까? 뭘거 같아? 현재 완료 진행형은 이런 상황에 쓰는 거야. 현재 완료 진행형은 내가 막 길을 가다가 어떤 초등학교 옆을 지나갔어. 초등학교 옆을 지나갔는데 어떤 애들이 모여서 막 축구를 하고 있어. 막 축구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지나가고 한 1시간 뒤에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봤어. 다시 운동장을 봤더니 걔들이 아직도 축구를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을 본 사람이 내가 뭐라 그러냐? They 걔들이 축구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할까? They have been playing soccer 1시간 동안 for 1 hour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행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They have been playing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한대요. 그럼 얘가 왜 현재 완료 진행형이냐? 동사가 요렇게도 보이고, 아, 이걸 한 줄씩 넣어볼게요. They have been playing. 그럼 이 부분이 동사죠?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have 플러스 PP고, 이거는 be 플러스 ING죠? 그러니까 have 플러스 PP는 뭐고? 완료죠? 현재 완료죠? be 플러스 ing는 진행형이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뭐란다? 현재 완료 진행형이다. 내가 아까 돌아올 때도 애들이 축구하고 있는 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 진행형은 어떤 때 쓴다? 어떤 그림일 때 쓴다? 이런 그림일 때 쓰는 거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뭐뭐 했으며 말하는 순간도 그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일 때 have been doing을 쓴대요. have been doing. 됐습니까? 민규 또뭔일 있어? 이 과에서는 넌 과거에 그러지 말아야 했었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You shouldn't have done that. You shouldn't have done that. 자, 네가 지금 그러지 말아야 하면 뭐라 그럽니까? 넌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참 너는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 충고하는 거 뭐예요? You shouldn't do that이죠 이거. You shouldn't do that. 너는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you shouldn't do that이죠. 그래서 너는 근데 과거에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했구나라는 표현은 뭐다? You shouldn't have done that. You shouldn't have done that.
자, 이거 마치 무슨 시제처럼 보입니까, 이거? 그렇죠.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맞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너는 그랬다란 내용인데, 이거. 넌 과거에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유감이다. 이런 건 shouldn't have PP를 쓴대요. 그럼 넌 과거에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는 걸까? 넌 과거에 you should have done that이겠죠. You should have done that. 이건 어떨 때 쓰는 거냐? 뭐 이런 상황,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영화 보기로, 영화 보러 가기로 이렇게 한네 명이 같이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얘들아 해서 네 명이 같이 간대. 근데 한 명이 갑자기 일이 생겨갖고 못 갔어. 그래서 영화를 보고 왔어 셋이서. 근데 영화가 무지하게 재밌었어. 그렇죠? 그러면 못간 애한테, 못간 애를 나머지 세 명이 걔 만나가지고 못간 애한테 뭐라 그러겠어? 그렇죠. You should have seen the movie라고 얘기하겠죠. You should have seen the movie. 이게 뭔 소리야? 너는 언제 뭐 해야 했는데 안 했다? 봐야 했는데 안 봤다. 됐습니까? 조동사 뒤에 have plus PP를 넣으면 뭐가 된다? 과거가 된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 이말 듣는 사람은 영화를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봐야 안 봤는데 봐야 했었는데 너안 봤구나 이 뜻이란 말입니다.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거 다루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 소유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할때 배웠는데 여러분 잘 기억 안 나네요. 이거 두 문장 합치는 거 배웠어요. I have a friend. 과학이. This famous 그러면 나에게 친구, 첫 문장은 나에게 친구가 있다. 그의 어머니께서는 뭐 유명한 요리사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문장 두 개 합치면 일단 우리말로 나는 어떤 친구가 있다. 어머니께서 유명한 요리사인 친구가 있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반복된 거 뭐? A friend하고 his죠. 그렇죠? 근데 이 his는 무슨 격이니까? 소유격이니까 이두 문장 합칠 때 얘는 뭐로 바뀐다? whose로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합쳐진 문장 I have a friend whose mother is a cook. 나는 어머니께서 유명한 요리사인 친구가 있어. 소유격 관계대명사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뭐 삼과 정도 들어갈 때 있고 안 들어갈 때 있고 그렇죠. 삼과에서는 조동사의 수동태를 조동사의 수동태. 그러면 I must do it이 있다 치자. I must do it. 그래서 이건 수동태야, 능동태야. 능동태죠. 난 그걸 해야만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끊어있게 보면 이렇게 되고 얘는 목적어죠. 그렇죠?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게 뭐야? 수동태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나에 의해서 되어져야만 한다, 완성되어야 한다, 이 표현을 배우겠단 말이죠. 그것은 나에 의해서 되어져야 한다는 뭘까요? It must be 그렇지. By me. 됐습니까? 그것은 나에 의해서 수행되어져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이거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it, that 강조구문. 선생님이 that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한번 한다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데서 이런 게 있고 앞으로 이런 게 있다. 할 때, it, that 강조구문. it, that 강조구문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it, that 강조구문은 뭐만 할줄 알면 되냐? 끊어읽기만 할줄 알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야 할 것들 큰 그림을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I, that, Jane at the park. This morning. I met Jane at the park this morning. 이런 문장이 됐죠. 그러면 끊어있게 해볼까요? 누가 뭐 했대요? I가 met 했죠. 누구를? Jane을. 어디서? At the park에서. 언제? This morning. 오늘 아침. 나 오늘 아침 공원에서 제인을 만났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강조받을 수 있는 건 뭐냐? 얘 빼고 다 돼.
얘 빼고 다. 아이가 강조받을 수도 있고, 제인이 강조받을 수도 있고, 에타 파커 강조할 수도 있고, 디스모니 강조받을 수도 있어.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저는 오늘 아침에 공무원에서 제인을 만났어요.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인이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공무원에서 만났던 사람은. 이렇게 얘를 강조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렇죠? 바로 저였어요. 오늘 아침에 공원에서 제인을 만났던 사람은. 얘를 강조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렇죠? 공원에서였어요. 제가 제인을 오늘 아침에 만났던 모습을 할 수도 있고, 오늘 아침이었어요. 제가 공원에서 제인을 만났던 모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영어는 강조하고 싶으면 어디로 보냅니까? 앞으로 보내줘. 그렇죠? 그러면 바로 제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말을. 바로 제인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시제 뭐예요? 과거죠. 바로 제인이었습니다. It was Jane. 그러니까 이게 제인이 강조된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뭐 쓰고 나서, 대 쓰고 나서 그냥 순서대로 넣어놓으면 돼. It was Jane that I met at the park this morning. 이게 강조 구문이에요. 바로 제인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공원에서 만났던 사람은.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at the park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바로 공원에서였어요. It was at the park. 공원이었습니다. It was at the park. 그런 다음에 순서대로 that 뒤에 붙는 I met Jane in this morning. 별거 아니죠? 이게 강조 구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3학년 때 강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러면 얘 빼고 다 강조한다 그랬잖아. 그럼 얘를 강조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제가 진짜로 만났어요, 제인을. 오늘 공원에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동사를 강조하는 건 누구다? 두입니다. 그래서 동사 빼고 강조하는 건 it that 강조 구문이고요. 동사를 강조하는 건 두인데, met이 두가 아니고 did니까 제가 진짜로 만났었습니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겠다? 내가 진짜 만났어요. I did meet. I did meet Jane at the park this morning. 내가 진짜로 만났어요. 동사의 강조. 됐습니까? 예방접종 중입니다. 그 다음에 find a 어떤, 이거는 뭐 한적에서 5형식 하면서 find a, I 뭐 예문 a를 찾아보면 I found the box. 이 뒤에 뭐 하나 어떤 씨뭐 하나 놓고 I found the box empty. 오우 씨, 나한테 세뇌가 너무 많이 가는 것 같다. 그렇죠? I found the box empty가 뭔 뜻이에요? 그렇죠? 나는 그 박스가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so the box was empty. 맞습니까? 상관의 그런 것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더비어급, 더비어급. 이거는 뭐 우리가 읽기 할때 가끔 만나본 적 있는데, 혹시 이런 문장이 뜻이죠. 이런 문장이 뜻이죠. If we go up higher, it will be colder. 만약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간다면 뭐해질 것이다? 더 추워질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만약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간다면 더 추워질 거야. 이거를 뭐로 표현할 수 있느냐? 더 higher we go up, the colder it will be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비교급, 원래 비교급, 더 비교급에 더 씁니까? 더 좋아하는 건 최상급이나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얘를 강조하려고 일로 보냈어. 그렇다 보니까 여기다가, 아이고 H 빠졌네. The higher, 더 높이 we go up. 그러니까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은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한다, 이런 얘기할 때. 됐습니까? 그러면 더 bigger, 더 better가 뭔 뜻일까? 더 bigger, 더 better. 그렇죠. 뭐뭐 할수록 뭐뭐 한다. 됐습니까? 뭐 컴퓨터에 램, 컴퓨터 좋아하는 친구도 있나? 컴퓨터 좋아해? 그러면 램은, 램 알지? 램이 뭔지 알지? 컴퓨터에 램이 뭔지 알지? 뭐 8기가, 4기가 뭐 얘기하는 거, 16기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다다익 램이래잖아. 다다익 램.
그뭔 소리야? 램은많을수록좋다그러니까 The more RAM you have, the better your computer will be. 알겠습니까? 이게 더 플러스 B급, 더 플러스 B급 입니다더뭐뭐할수록더뭐뭐한다 이런얘기하게될거고그다음에이제관계대명사 what 이라는것도우리가관계사할때보기봤어기억을되살한번씩우리가선생님이이제여러분지나간거기억을되살려줘야돼요사람이라는게한번들었다고아는게아니기때문에그러니까한번씩이렇게다시한번옛날에했던거얘기해줘야된다그래서오케이이거두개를합친다치자 I have to do the thing you told me 인데 You told me about the thing 나는그거해야된다고한거죠나는그거해야된다네가나한테그것에대해서얘기했다나는그거해야된다네가나한테그것에대해서얘기했다합치면뭐가돼요나는네가 얘기했던그거해야돼이뜻이죠됐습니까그럼반복된거 The thing The thing 그죠그쵸얘를뭐로바꿔서위치로바꿀수있죠위치또는 that 로바꿀수있죠그쵸여기있으면안되죠일로가죠 그리고앞에왔으니까얘가여기로갈준비됐네요 그럼이문장끊을게면 I have to do 난해야돼무엇을 the thing 을 그걸해야돼그건그건데누가뭐했던네가나한테말했었던그쵸자얘가뭐특별합니까 특별하지않죠그쵸특별하지않죠그냥그거잖아그거그쵸어떤많은의미를갖고있고많은정보를갖고있는명사가아니잖아난그거잖아난그거해야돼이말이잖아그쵸그래서얘를어떻게할수있더라고여러분들이배웠었냐면지금좀까먹었겠지만 The thing which 를 The thing that 을뭐로바꿔쓸수있다이걸로바꿀수도있다 그래서이몇번째배운 what 이다세번째까지아니고두번째배운 what 이죠제일먼저배운 what 은무엇이죠무엇그쵸무엇그다음배운 what 은누가뭐뭐했던것 것만드는 what 이죠그럼것만드는 that 과것만드는 what 의차이점것만드는 that 과것만드는 what 의차이점것만드는 that 하나불러오죠 시가안맞네 이게겉만드는 대시죠맞습니까그럼겉만드는대과겉만드는와세차이점 요렇게해보면되겠죠이거는귀찮아요자 He is a doctor 완전해요불완전해요You told me about 완전해요불완전해요불완전하죠맞습니까 그래서관계대명사 what 에대해서도우리가1학기때보게될거고요 겉만드는 what 뭐그정도삼각까지그렇게다루게되겠네요맞습니까 그래서거기에따라서이제제가문법의순서를조금하는것들을조금조정했습니다한참분사하고있죠자그럼분사풀게좀많네요풀이해보러가겠습니다 오케이그래서관로안의말을빈칸에알맞은형태로써라 He came running 그다음에 Her daughter was reading a novel last night 그다음에 Sumi should take care of the sleeping baby 죠그다음에 Look at the sun rising above the horizon 그다음에 Helen is drinking hot chocolate with her friends 죠 drinking. 자그럼보겠습니다
1번하고 똑같은 ing 쓰임새가 1번에 running하고 똑같은 녀석을 골라주시고요. 몇개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2번에 reading하고 똑같은 쓰임새인 걸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sleeping하고 똑같은 쓰임새인 거, 그 다음에 4번에 rising하고 똑같은 쓰임새인 거, 5번에 drinking하고 똑같은 쓰임새인 거. 됐습니까? 5번부터 해볼게요. Helen is drinking hot chocolate with her friends. 에 drinking하고 쓰임새가 아직 5번은 못 찾았나? 5번 같은데. 1번은 어려우니까. 1번은 어려우니까 나중에 찾으시면. 2번하고 같은 게몇 번인지, 3번하고 같은 게몇 번인지, 4번하고 같은 거, 5번하고 같은 거. 자, 5번하고 같은 거는 혹시 찾으셨나요? Helen is drinking hot chocolate with her friends. 1번. 그렇지 않죠. 2번이죠. 그렇죠. 얘들 둘이 같죠. 왜 같습니까? 둘다 진행형 시제를 만들고 있죠. 조금 다르긴 하지만, 2번은 현재 진행, 아, 과거 진행형이고, 5번은 현재 진행형이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4번하고 같은 거 볼까요? Look at the sun rising above the horizon. 하고 같은 거몇 번? 자, Look at the sun rising above the horizon의 뜻이 뭐예요? 지평선 위로 그쵸, 올라오고 있는 태양을 보세요. 이렇게 이런 뜻이죠. 그쵸,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쓰임새인 건? 그쵸, 3번이죠. 그래서 어떤 공통점인가? 둘다 공통점은 뭐? 진행? 조금 다르고 명사 수식이죠. 명사 수식. Sleeping이 꿈인 건 baby. Rising above the horizon이 꿈인 건 the sun. 근데 위치가 다르죠. 그렇죠? 3번은 우리말하고 똑같은 순서대로 돼 있죠. 왜? 그렇죠. 짧기 때문이죠. 자고 있는 아기. 근데 4번 같은 경우 길어서 뒤로 갔죠. 그렇다면 4번엔 생략된 말이 있죠. 맞습니까? 4번에 생략된 말 보이죠? 어디에 뭐가 생략됐어요? The sun 뒤에 which is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1번은 주소가 아직 나올 주소가 아닙니다. 그쵸? 이 running은 뭐다?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뭐? 분사구문이 되는데요. 자, he came running은 어떻게, 뭔 뜻일 것 같아요? He came running. 뭔 뜻일 것 같아요? He came running이 뭔 뜻일 것 같아요? came,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 뭐, 맞아. 그렇죠. 그건 달리면서 왔다, 이 말이야. 뛰면서 왔다. 동시동작을 그때 수업할 때 뭐라 그랬냐?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뭐 했다. 이걸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라고 했어요. 뭐 하면서 뭐 했다. 그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정원을 선택했다. 그는 달리면서 왔다. 뭐뭐 하면서 뭐 했다를 두고 분사구문 중에서도 동시동작을 표현하는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가 생겼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원래 문장은 he came and he was running 이거였어요. He came and he was running. 그는 뭐 했고 왔고 그리고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뛰고 있는 중이었다. 분사구문 만들 때 제일 먼저 없어지는 거 and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온 사람하고 뛰는 사람하고 같죠? 그쵸? 그럼 얘가 뭐 되면 되는데? 빙이 되면 되는데 얘가 얘기하죠. 나도 뭐거든? 나도 뭐거든? 나도 분사거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뭐 하면서 뭐 했다.
다들 이렇게 우울합니까? 계약이 다가와서 그렇습니까? 계약이 다가오니까 이제 바이오리듬이 깨진 친구는 자꾸 졸고 있고, 그래서 우울하고. 재현이는 오늘 되게 전투적인 이런 표정이었다. 오늘 많은 것을 배워가고 말 테다. 지겨운 표현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폼은 뭐든가요? 폼. 시죠. 그쵸? 포엣은 시인이죠. 노벨리스트는 소설가, 작가, 소설가, 정확하게는 소설가라 해야 됩니다. 작가 중에 뭐 소설 쓰는지 않고 소설 말고 딴거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노벨리스트는 소설가. 그러니까, 라이터가 큰 개념이야, 노벨리스트가 큰 개념이야. 라이터가 큰 개념이죠. 라이터 안에 포잇도 있고, 노벨리스트도 있고, 칼럼니스트도 있고, 저널리스트도 있고, 이런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호리존탈, 뭐든가요? 호리존탈. 수평적인이죠. 호리존탈, 수평의. 그럼 버티컬은 수직의. 안 찾아왔죠, 이놈 새끼들. 오, 됐습니다. 호리존탈, 수평의. 버티컬, 수직의. 그래서 버티컬 블라인드, 뭐 이런 거 있어요. 버티컬 블라인드. 그렇죠? 현관에, 아니 현관이란다. 베란다에 가면 버티컬 블라인드 있잖아. 버티컬 블라인드 뭔지 몰라? 찾아줘야 됩니까? 이런 게 버티컬 블라인드죠. 오케이? 그렇습니까? 일반적인 블라인드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옛날 블라인드들은. 호리전털 블라인드죠. 이게 처음 봅니까? 아파트 베란다 있잖아. 없습니까? 아, 뭐, 최신 아파트는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쓰는 것도. 민규는 지금 최신 아파트잖아. 버티컬 블라인드 있어요? 비슷한 거 있습니까? 이런 게 호리전털 블라인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이씨, 힘 빠져. 그 다음에, without a driver가 뭐예요? without a driver. 아, running down the, 아, 에? 뭐야, 이거? without a driver를 왜 했지? 아, 이거 설명한다고 적은 거구나, 이거. 자, 그 다음, 짖고 있는 개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명령문이네요. 그쵸? 그래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Don't be afraid of. 무엇을? These barking dogs죠. Barking these dogs 아니죠. These barking dogs. Don't be afraid of these barking dogs. 그래서, 어떤 남자 누구니? 피아노 치는 남자 누구니? Who is the man? 그렇죠. Who is the man playing the piano? 그 다음에 나는 매우 피곤해서 다리가 후들거린다. I am very tired and my legs are shaking. 아까처럼 누구랑 같은지 또할 거예요. 됐습니까? 자. 나의 아버지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손을 구하셨다. 시제는 과거니까 my father가 saved 했대죠. 그쵸? whom 올 차례네요. whom the boy. 근데 drowning이니까 the 그냥 boy가 아니고 the drowning boy 해야 되겠죠. the drowning boy. my father saved the drowning boy. 그러니까 그럼 drown의 뜻은 익사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번하고 같은 거 누구고, 2번하고 같은 거 누구고, 3번하고 같은 거 누구고, ing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4번하고 같은 녀석은 누구냐? 쉽게 될것 같은데. 그래서 don't be afraid of these barking dogs 할때 barking하고 같은 건몇 번입니까? 4번입니까? 그러면 who is the man playing the piano 할때 playing 하고 같은 거몇 번입니까? 3번. 그렇죠? 맞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2번하고 같은 건몇 번?
1, 4번이죠. 그래, 안 그래?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럼 2번하고 같은 몇 번이야? 그래서 1, 2, 4의 공통점은 뭐? 명사 수식이죠. 지금 분사라는 게 뭐를 한다라고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하고 있죠. 근데 형용사가 하는 게 두 개가 있죠. 명사를 꾸며주거나 또는 3번처럼 뭐랑 합쳐져서 비동사랑 합쳐서 보호를 할 수 있죠. 근데 현재 분사가 보호를 하면 그걸 보고는 진행형 시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A로 돌아가도 2번하고 5번 Her daughter was reading a novel. Helen is drinking hot chocolate. 전부 다 얘는 동사가 되고 있죠. 비동사랑 합쳐져서. 형용사는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죠. 그쵸? 맞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있는 A의 3, 4와 B의 3은 모수식, sleeping baby, the sun rising above the horizon, the man playing the piano, barking dogs, 그 다음에 drowning boy.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3번에도 뭔가 생략된 녀석이 있죠? 아, 참, B에도. 그렇죠? B에도 생략된 게 있죠? B에 생략된 건, B에 1, 2, 3, 4 중에서 뭔가 생략된 거 있는 거 몇 번? 2번이죠. 그렇죠? Who is the man? The man 뒤에 생략된 말? 그렇죠. Who is the man who is playing the piano? Who가 두 번 들어가지만 첫 번째 who는 의문사고 두 번째 who는 관계대명사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했는데 이번에 명형부부터 해오라고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everyone is waiting for Christmas to come. 그래서 다음 명형부 명이다. 제형 이 숙제였는데 이제 생각할 시간을 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민규 명이다. 제형 형용사다. 자, 그러면 구조가 뭡니까? 구조가 wait for A to do죠. Wait for A to do. 맞습니까? Wait for A to do는 니네는 교과서에 나왔는데 니들은 나는 설명을 해줬어. Wait for A to do가 무슨 뜻일까? A가 뭐뭐 하는 것을 기다리다 이 말이죠. A가 뭐뭐 하는 것을 기다리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명사적 용법이죠. Wait for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기다리다. A가 뭐뭐 하기를 기다리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Who is the swim girl? 어디가 잘못됐죠? Swim을 swimming으로 고쳐야 되겠죠. Who is the swimming girl? 그 다음에 Everyone is waited for Christmas to come. 해서 이상한 부분은 waited. 그럼 waited를 뭐로? waiting이죠. Everyone is waiting for Christmas to come.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럼 3번. I like the girl stood in front of the gate. 어디가 잘못됐죠? stood가 잘못됐습니까? 그럼 stood 대신에 뭐? standing. I like the girl standing in front of the gate. 그 다음에 The boys played basketball are my classmates 에서 이상한 부분은 played를 그럼 뭐로 고친다? playing으로 고쳤어야 된다. The boys playing basketball are my classmates. 그러면 1번하고 같은 게 2, 3, 4 중에 뭐고 2번하고 같은 게 뭔지 Who is the swimming girl? Everyone is waiting for Christmas to come. I like the girl standing in front of the gate. The boy is playing basketball are my classmates. So 1번에 swimming하고 같은 건 몇 번? 2번. 2번이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3번, 4번이다. 2번, 2, 3, 4 다 똑같다. 아, 1, 2, 3, 4 다 똑같은 거다. 또. 4번만 갔다. 오케이. 그래서 얘 스위밍이 하는 일은 뭡니까? 동사 된 겁니까? 명사 수식입니까? 명사 수식이죠. 그렇죠? 걸은 걸인데 어떤 걸? 스위밍 걸. 그럼 이번에 웨이팅은 당연히 너무 뻔하죠. 그렇죠? 기다리는 중이다. 뭐가 뭐 됐습니까? 어떠니? 어떻다 됐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같습니까?
같을 리가 없죠. 뭔가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이거 끊어있게 하면 아이가 like 한대죠. 뭐를 like 한답니까? The girl은 the girl인데 어떤 the girl을? Standing in front of the gate. 그래서 1번하고 3번하고 같죠. 명사수식. 4번. The boy is playing basketball on my classmates. 그래서 4번은 몇 번하고 같아요? 그렇죠. 1, 3, 4가 같은 거죠, 지금. 명사수식이죠.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농구하는 아이들. 문 앞에 서 있는 소녀. 수영하는 소녀. 전부 어떤 이 것을 꾸며주고 있죠. 2번은 그래서 명사수식이 아니고 얘는 동사가 되고 있는 거죠. 보호가 되고 있는 거죠. 형용사가 하는 두 가지 역할. 명사를 수식하거나 형용사 보호로서 무슨 시제를 만든다? 진행형 시제를 만든다. 그러면 1, 2, 3, 4 중에 뭔가가 생략된 게 보이죠? 그렇죠? 몇 번이 생략된 게 있습니까? 3번, 4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3번에 생략된 건 I like the girl who is like인데요. Who is가 생략되죠. I like the girl who is standing in front of the gate. 4번에 생략된 건 the boys 뒤에 who 그렇죠. Who are playing basketball are my classmates. 복수죠. 복수. The boys who are playing basketball are my classmates. 됐습니까? 기분 안 좋은 민규 됐습니까? 다음. 나는 패션 잡지를 읽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여기에 만들 이 표현은 1, 3, 4랑 같은 거야? 2랑 같은 거야? 나는 패션 잡지를 읽고 있는 중이다는 1, 3, 4랑 같은 거야? 2랑 같은 거야? 2번이랑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읽고 있는 중입니다. I am reading. 무엇을? A fashion magazine. 어 안 써서 틀리지 마시고요. 더도 괜찮습니다. 재형이 맨날 서수형 문제 안 해오죠. I am reading a fashion magazine. 매거진 저번에 지금 몰라서 매거진 그래 지금 중3 올라간 놈이 매거진 못 쓴다는 게 말이 돼? 말이 돼. 자랑이다. 다음 2번 웃고 있는 소녀는 내 남자친구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웃고 있는 소년. 웃고 있는 이 길어요 짧아요? 짧죠. 그러면 위치는 거기겠죠. 그렇죠? 그럼 특정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특정하죠. 그래서 더 그렇죠. 스마일링 해도 되겠고요. 더 smiling boy 또는 더 소리 내서 웃고 있으면 더 laughing boy 그렇죠. The laughing boy the smile is my boyfriend. 더 laughing boy is my boyfriend. The smiling boy is my boyfriend. 네? 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 썼습니까? 그래서 37에서는 현재 문사가 뭐뭐하고 있는 이란 뜻으로 명사를 꾸며주거나 또는 비동사와 합쳐져서 진행형 시제를 만드는 것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럼 38에서는 이제 뭐 나오겠어요? 과거 문사겠지 뭐. 그렇잖아요. 역할 37하고 38하고 문법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과거 문사가 명사를 꾸며주거나 또는 비동사랑 합쳐져서 뭐. 수동태를 만든다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말. 그래서 I heard my name called. 자 이거 아까 봤던 그겁니다. 아까 전에 내가 3학년 때 해야 될 것 중에 이겁니다. 이거 됐습니까? 이 파트가 이번 시험에 나오는 파트의 일과이니까 당연히 나오겠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사실은 32 앞에 것 포커스 37도 마찬가지였어. 이것도 분사입니다. 다만 과거 분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고요. 어떤 경우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꾸밈을 받는 녀석이 하면 ing고 당하면 pp형이 왜 돼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I heard my name called. 그래서 my name이 콜을 합니까? 아니죠. 콜을 당해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무슨 동사니까 이거 무슨 동사예요?
헐드네. 지각 동사죠. 그러면 얘 뭐 돼야 된다? 콜이나 콜링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다면 따기를 때려주면 되겠죠. 이 자식아 정신 차려 이러면서. 됐습니까? 딱밤을 때려주세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나는 뭘 들었단 뜻입니까? 나는 내 이름이 부르고 있는 걸 들었단 얘기죠. 됐습니까? 내 이름이 막 불러요. 됐습니까? 민규 하나 재미도 없고, 그렇죠. 하도 많이 들어갔고 이제 지겹고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고. 다음, the mountains are, 뭐 with snow야 이거? The mountains are, 그렇죠, covered죠. The mountains are covered with snow. 그 다음에, my brother has bought a violin for 3 years. 네? My brother has played the violin for 3 years죠. 그 다음에, I have some books written by Charles Dickens죠. 자, 그러면 1번하고 똑같은 게 몇 번이고, 2번하고 똑같은 게 몇 번, 3번하고 똑같은 거, 4번하고 똑같은 게 뭔지. 결국 여기 있는 cold, covered, played, written 전부 다 자기 혼자 형용사를 하는지 아니면 형용사의 덩어리를 만들든지 하여튼 형용사죠, 어쨌든. 그쵸? 그럼 형용사가 하는 두 가지 역할 중에 동사가 되고 있냐, 아니면 명사를 꾸미냐, 이거를 보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1번하고 똑같은 거 몇 번? 4번이죠. 그쵸? 그래, 난 들었죠. 뭘 들었어? 이름 들었죠. 이름은 이름인데 어떤 이름을 들었습니까? 그렇죠. 불리는 이름을 들었단 말이에요.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나는 불려 어떤 내 이름 들었어? 불리는 내 이름. 그렇습니까? 어떤 책을 갖고 있어? 어떤 책을 갖고 있어? 찰스 디킨스에 의해서 쓰여진.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공통점이 are covered, has played. 뭐 만들고 있습니까? 수동태는 아닌데요. 동사의 덩어리를 만들고 있죠. 그쵸? 근데 2번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진 않습니다. 뭐가 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동사가 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죠. 그쵸? 근데 조금 다른 점은 2번은 수동태고 3번은 그쵸?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1, 2, 3, 4 중에 뭔가 생략된 애들이 있죠? 그쵸? 맞습니까? 생략된 건 몇 번? 1번, 4번이죠. 그쵸? 그래서 1번엔 my name 뒤에 뭐? which 시제가 과거니까 which word가 생겼죠. I heard my name. My name은 name인데 어떤? which word called? by somebody. 이런 게 생겼죠. 누군가에 의해서 불리는 내 이름을 들었다. 그래서 마찬가지 I have some books which okay. 찰스 디킨스가 쓴 거 언제? 그래서 which were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했죠. I have some books which were written by Charles Dickens. 다음 B 가겠습니다. 다음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형태를 써라. 자,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The picture on the wall was more by Mike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말이 완성되면 뭔 뜻이야 이거? 그렇죠. 벽에 걸려 있는 그 사진은 마이크에 의해 그렇죠. 그러면 picture가 take를 해, picture가 take를 당해. 그렇죠. 그러면 take가 뭐, 어떤 거라 되면 되겠다? taken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the picture on the wall was taken by Mike. 좀 이따가 마이크로 시작하라고 얘기하겠죠. 이 문장을 마이크로 시작하라는 얘기하겠죠. 그렇죠? 민규님 생각하면 바빠. 마이크로 시작해보고 있어. 민규 좀 많이 빨리 영어 빨리 그 다음에 2번 that 블라블라 카 was found by a young man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거 완성되면 무슨 뜻이야? 저 차는 젊은 남자에 의해 발견됐다죠. 그렇죠? 그래서 that stolen car was found by a young man. 됐습니까?
스틸 스톨 스톨른 혹시 모르는 친구? 그러게 얼마? 좋다. 다음 she didn't open the present more by Eric yesterday. 수동태 배우고 나니까 약간 뻘해 보인다, 그렇지? 됐습니까? 완성되면 그녀가 열지 않았다네요. 뭘 열지 않았답니까? 선물을 안 열었다네요. 선물은 선물인데 어떤 선물? 어제 에릭에 의해 보내진. 그러니까 답은 sent겠죠. She didn't open the present sent by Eric yesterday. 됐습니까? 자, 그래서 1, 2, 3 중에서 같은 녀석 골라주시고요. 가만 보니까 분사가 두 개 들어있는 게 있죠. 어느 문장은. 분사 구문 아니고 분사가 두 개 들어있는 문장이 있죠. 확인했습니까? 분사가 두 개 들어있는 문장? 됐습니까? 그래, 분사가 두 개 있는 문장은 몇 번이니? 그렇죠. 얘하고 얘 다 분사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리 빈칸에 했던 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빈칸에 있는 PP형하고 서로 같은 것끼리 짝지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누구죠? 3번. 3번. 그렇죠. 이 센터하고 1번하고 같지 않죠. 1번하고 같은 몇 번? 없어요. 없죠. 뭐 되고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사가 되고 있는 게 없죠, 지금. 그렇죠? 동사가 되고 있는 걸 굳이 고르라면 2번에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빈칸 우리가 답으로 쓴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테이큰하고 이 녀석은 같죠. 하지만 답 중엔 없네요. 그래서 2번하고 3번하고 같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갔습니까? 동사가 되고 있습니까? 명사를 수식합니까? 그렇죠. 어떤 차, 도난당한 차. 어떤 선물, 에릭에 의해서 보내진 선물. 근데 생략된 거는 뭔가 생략된 거 있는 거. 자, 가만 보니까 이번에는 1, 2, 3 중에 생략된 게 있는 문장이 두 개가 있죠. 그렇죠? 한 개는 확실하게 보이는데 한 개 더 있죠. 일단 확실한 거 3번이죠. 잠깐만, 3번이죠. 여기 뭐가 생략됐어? 위치 워드가 생략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때 뭐도 해야 되냐 하면은 대과거라는 것도 배워야 되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우리가 이제 약간 미리 맛보게 하는 식으로. 3번 문장은 그녀가 에릭에 의해서 보내진 선물을 안 열어봤죠. 근데 안 열어본 거 시제가 뭐야? 과거죠. 그러면 에릭이 보냈던 건 대과거죠. 그러니까 was로 해도 뜻은 통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줄을 세우면 위치. 그렇죠. 위치, had, been. 약간 부담을 느끼시나요? 약간 부담돼? 뭐 앞으로 해야 될 거 선생님 막 얘기하니까 싫어? 조금 조금씩 맛을 봐야 돼 자꾸. 그러니까 She didn't open the present which had been sent by Eric yesterday. 그래서 얘를 보고 대과거라 하죠. 한 단계 더 과거. 안 열어보려면 그 전에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열어본 시제보다 보낸 시제가 한 단계 더 과거다. 안 열어봤다가 과거니까 얘는 이렇게 대과거의 형태 head plus PP로 표현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생략된 거. 그렇죠? 생략된 거 있는 거 몇 번? 그렇죠. 1번이 있네. 여기에 뭐가 생겼습니까? 위치 이 벽에 걸려 있는 건 언제? 현재. 마이크가 찍었던 건 언제? 과거. 그러니까 과거에 마이크가 찍었던 사진이 벽에 현재 걸려 있다 이거 있네. 벽에 걸려 현재 걸려 있는 그 사진은 마이크에 왜 찍혔을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크로 시작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가 무슨 시제에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과거에 찍었다. 그렇죠. Mike took the picture on the wall. 되겠죠. Mike took the picture on the wall. 능동태로도 바꿔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배운 게 많으니까. 그렇죠. 한 문장 한 문장에서 여러, 숨어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자, 가만 보면 여기에 1번하고 3번에 공통된 생략된 게 있다란 얘기는 분사도 무슨 시고, 분사도 무슨 시고, 분사도 어떤 시고, 전치사 구도 무슨 시다? 어떤 시다? 됐습니까? 전치사 구도 어떤 시고, 분사도 당연히 분사란 얘기했으니까 어떤 시란 얘기.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다. 세 문제 풀면서 설명은 되게 많이 했는데, 뭐 수동태에다가 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도 설명하고, 수동태 능동태도 설명하고, 시제의 일치도 설명하고요. 미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은? 이것은 어떤 그림이다? 내 동생이 그린 그림이다. 이걸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이것은 내 동생에 의해 그려진 그림이다. 이건 거죠.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그림이에요. This is a picture. 그러면 picture가 페인트를 합니까? 페인트를 당합니까? 당했으니까 This is a picture painted by my little sister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painted하고 같은 거좀 이따가 1, 2, 3 중에 골라라 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중고 의자이지만 새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this is a used chair. This is a used chair. But it seems brand new. 그래서 brand new의 뜻은 완전히 새 것인. 맞습니까? 그 다음에 look 어떤, 무슨 뜻이에요? look 어떤. 그렇죠. 어때 보인다 이 말이죠. 뭐뭐처럼 보인다는 어떤 것처럼입니까? seem like, look like 어떤 것 이렇게 합속합시다. 그러니까 look 어떤 어때 보인다 seem 어떤이었고요. It seems brand new 완전 새 것처럼 보인다.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 used하고 같은 거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아니 1번이냐 3번이냐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한국에서 만들어진 스마트폰을 뭐 한다?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난 갖고 있어요. I have what? A smartphone. 스마트폰은 폰인데 어떤? 그렇죠. Made in Korea. I have a smartphone made in Korea. 여기에 made하고 같은 게 1번이냐, 2번이냐, 이야기 하겠죠? 약간 지겨워질 때도 됐죠. 너무 쉬워서. 아닌가요? 그래서 1번에 painted 하고 같은 거몇 번? 3번. 2번에 used 하고 같은 거몇 번? 없습니까? 1, 2, 3이 다 똑같죠? 그렇잖아. picture는 picture인데 어떤 picture? 나의 그려진 picture. chair는 chair인데 어떤 chair? 사용되었던 chair. 스마트폰은 폰인데 어떤? made in Korea인 스마트폰. 전부 다 여기는 동사를 만들고 있는 과거분사는 없죠. be 동사가 앞에 있거나 have나 has가 앞에 있는 거 없죠. 전부 다 명사 수식이죠. 됐습니까? 근데 조금 다른 건 하나 있죠. 몇 번은 좀 다릅니까? 1, 2, 3 중에 뭐 전부 다 명사 수식하는 건 똑같지만 좀 다른 건 2번이죠. 그래서 왜 2번은 좀 다릅니까?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꾸며주는 말이 길어져서 어디로 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뒤로 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1번하고 3번은 뭔가 생략된 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1번에 생략된 말은 This is a picture which was painted by my sister. 3번에 생략된 말은 I have a smartphone which was made in Korea.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교실은 제인에 의해 청소되었다. 그러면 더 클래스룸이 클린을 해 클린을 당해 클린을 당하죠. 그러면 시제는 그래서 더 클래스룸 was cleaned by Jane. 더 클래스룸 was cleaned by Jane.
나는 굽는 게 완료된 감자를 좋아하는 거야. 굽고 있는 중인 감자를 좋아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시제는 그렇죠. 나에 대한 팩트니까 I like baked potato야, potatoes야. 그렇죠. potatoes. I like baked potatoes. 얘하고 같냐 얘기하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cleaned하고 baked하고 공통점은 둘다 형용사라는 공통점이지만 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렇죠. 얘는 뭐 하고 있고 동사에 덩어리가 되고 있고 얘는 포테이토스를 뭐 해주고 있다? 꾸며주고 있죠. 좀 서수형 좀 해봐라 이 문딩아. 아, 전번에는 하나도 안 해봤더니 이걸 좀 해봤습니다. 숙제들 내시고요. 냈습니까? 냈습니까? 그다음. 근데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라는 거,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ing형은 어떤 감정이 일어나게 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어떤 물건이나 물체를 꾸미지 사람을 못 꾸미는 경우가 많죠.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럼 나는 interesting teacher야, interested teacher야. 그렇죠. Thank you. 됐습니까? 오케이, 사람한테 쓰일 수도 있다 의미에 따라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 하는 말 last weekend was tiring. 그렇죠. 지금 민규한테는 last weekend가 아니죠. 그래서 last weekend를 민규한테 뭐로 바꾸면 돼? 그렇죠. Today is tiring because of. 오케이 오케이 잘하네요. Because 아카데미는 아니죠. Because of죠.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에 it is more to know the story. 그래서 it is frightening. It is frightening to know the story. 그렇죠? 그래서 frightening night. 찾아봤나요? 19금이죠. 안 찾아봤죠? 또 이런 느낌. 사전만 찾아봤습니까? 영화 포스터는 없나? 그래서 frighten의 뜻은 공포에 질리게 만들다죠. 그러니까 frightening, 공포에 질리게 만드는 밤. 됐습니까? 밤이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일어나게 하니까 frightening night.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3번. At first, I thought it was boring, but it then wasn't boring. At first, I thought it was boring, but it then wasn't boring. I was interested in the people in this book. 그다음에 I don't think I will be disappointed. The boys were excited about the game. 오케이. 그래서 타이어의 뜻이 뭐겠어요?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란 뜻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지루하게 만들다니까. 지난 주말은 지루했었다. So I was tired. 피곤했었다네, 참. So I was tired. Today is tiring, so Mingyu is tired. Because of Academy. It is frightening. 그래서 이러한 일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가주어, 진주어도 시범 범위에 들어가죠, 이번에. 누가 뭐잘 알고 있을 거고. 그러한 소식을 알게 되는 것은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다. 그니까? 그래서 그러한 소식을 이야기를 알게 된게 놀라게 만들지. 어떤 이야기를 알게 되는 게 놀라지는 않죠. 이야기를 알게 되는 게왜 놀랍니까? 말도 안 되죠. 놀라게 만드는 이런 ing. 그러니까 at first 처음에는 나는 그것이 지루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I was interested in the. 그래서 이런 이 it은 뭐 대신 왔어요? 이로 시작하죠. 그렇죠? 이로 시작하죠. At first I thought 이로 시작하는 뭔가 was boring, but it then wasn't.
그래서 이 모르 뭐 해봤다? English 되신 것 같아요. 때리지 마시고. 맞습니까? 아, 아닙니까? 이 부분이 없어야 됩니까? 이 부분이 없어야지 동의하십니까? At first, I thought English was boring, but then it wasn't.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다음. I don't think I will be disappointed. 아, 참, 3번. I was interested. 나는 관심을 가지게 됐죠?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I don't think I will be disappointed. Disappointed 어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가 실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be disappointed at, 됐습니까? I don't think I will be disappointed at the result. The boys were excited about the game. 게임에 열광했죠. 그래서 더 게임은 뭐 드시고 왔어요? 뻥치고 있네. 그래서 게임 민규한테 더 게임 뭐 드신 거야? 와우, 재밌는 게임이네. 재현이한테 더 게임 뭐 드신 거였어요? 이런 재미없는 새끼들. 게임도 좀 해. 뭐 하는데 그래? 벽돌 깨고 뭐 이런 거? 게임 안 해? 아, 잠만 자? 잠. 또, 너 게임 뭐 해봤어요? 심즈다. 오케이. 칼질학이네요. 잭은 자신의 성적에 만족했다. 시제는 과거죠. 그래서 잭은 만족했습니다. 잭. 그렇죠. 당해야 되니까 satisfied. Jack was satisfied. 뭐에? With his grade. 외워야 될 수고죠. Be satisfied with. Jack was satisfied with his grade. 그럼 his grade를 주어로 바꾸면 his grade satisfied Jack. Jack's grade satisfied Jack. 이 문장이죠. 능동태로 바꾸면. 지금 이건 수동태인 거죠? 뭘 쓰지 않는 수동태?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죠. 나는 역사가 재미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시제는 그렇죠. 생략된 말 넣어서 I think that 그렇죠. I think that history is an interesting subject. 그 다음에 그는 너의 연설에 실망한 듯 보였다. 그래서 he looked 어떤 상태? disappointed. 그쵸? 아이고. He looked disappointed with your address. 그래서 address의 뜻은 연설이죠. 다른 뜻은 뭐또 있었더라? 맞습니까? 예? 네? Be disappointed with 해도 되고 at 해도 됩니다. 6월가 빠졌네. 그 다음에 listening to pop music은 interesting이죠. 팝송 듣는 것은 재밌다라고 얘기했네요. 그 다음에 I am interested in listening to pop music.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The football game was exciting. I was excited at the football game. 그 사고는 충격적이었다. 시제는 그래서 the accident was shocking. 어, very shocking. So shocking. The accident was very shocking. So I was very shocked. 네, 그래서 더 시제가 이번에도 과거죠. 더 커스터머죠. 더 커스터머 was satisfied with the service.
있습니까? 그 다음 현재 분사와 동명사. 이번엔 똑같이 생긴 ing인데 구분하기였습니다. 그래서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어떻게 구분하죠? 무슨 시면 현재 분사고 어떤 시면 현재 분사고 뭐뭐 하는 것이면 동명사인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뭐디에 온 ing 조심하자. 뭐디에 온 ing 이거 뒤에 온 ing 조심해야 되겠죠? 그쵸? 이거 무슨 동사? 지각동사 뒤에 온 ing는 마치 뭐뭐 하는 것을 들었다처럼 보이지만 우린 그렇게 안 하기로 했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누군가를 보았다 이렇게 하기로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look at the crying boy. 그러면 현분 동명 현분이죠. Don't forget to bring your sleeping bag. 현분 동명 동명. I felt something moving on my back. 현분 동명 현이죠. 그 다음에 knowing something is different from doing something. 뭐겠다. 명이에요 현분이에요. 그렇죠. 명사죠. 동명사. 그럼 각각 이유를 살펴보면 look at the crying boy. 어떤 boy? 울고 있는 소년. 그렇죠. cry가 울단데 우는 것 소년이 아니고 울고 있는 소년이죠. Don't forget to bring your sleeping bag. 자고 있는 가방이 아니고 sleeping bag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ag. 그렇지. 잠자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bag. 그래서 전치사 뒤에 동 명사죠. bag for sleeping. 그 다음에 I felt something moving on my back. 나는 내 등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동명사네요. 그쵸? 난 내 등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동명사죠? 오케이. 그래서 felt가 뭐니까? 지각동사니까 우리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다? 나는 내 등에서 움직이고 있는 뭔가를 느꼈다. 그래서 something과 moving 사이에 something과 moving 사이에 which was가 생각했죠. I felt something which was moving on my back. 됐습니까? Knowing something is different from doing something. 그래서 뭔가를 아는 것은 뭔가를 하는 것과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아는 것과 실천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명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같은 뜻이 되도록 배열해라. 축구를 하고 있는 저 소년은 내 남동생이다. 그쵸? 그래서 어떤 소년? 축구를 하고 있는 저 소년. 축구하다. play soccer. 축구하고 있는 playing soccer. 그래서 꾸미는 말이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꾸미는 말이 앞으로 갑니까? 뒤로 갑니까? 그쵸? 꾸미는 말이 뒤로 가죠? 그쵸? 그래서 뭐? dead boy겠네요. 그렇죠? dead boy는 boy인데 어떤 dead boy playing soccer is my brother. 꾸미는 말이 boy 뒤로 갔죠. dead boy playing soccer is my brother. dead boy play soccer. 앞만 길어봤자 he 주인공은 boy야 soccer야 boy죠. 그러니까 he is my brother인 거죠. 결국 그래서 playing soccer는 동명사 현재분사 현재분사죠. 생일 때 말 who is that boy who is playing soccer is my brother. Okay. 그래서 나는 어떻게 부모님과 함께 어디로 노래방으로 뭐 했다? 갔다. 난 갔었다. I went 어디로? to the singing room. 어떻게? with my parents. 그래서 singing 동명사 현재분사 동명사 노래 부르고 있는 방으로 간 건 아니죠. 뭐 동화책도 아니고. 그러니까 노래 부르 그래서 singing room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room for singing 노래하는 것을 위한 방으로 갔다. 오케이. 그다음 누가 그들이 어디로 불타고 있는 건물로 뭐 했다? 돌진했다. 시 과거죠. 그래서 the firefighters rushed into the burning building. 그러니까
그래서 burning 동명사 현재 분사 현재 분사 building 동명사 현재 분사 동명사죠. 됐습니까? 동명사는 아니고 그냥 명사죠 이런 경우는. 됐습니까? 건물이죠 이건.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명사죠 그냥. 동명사가 아니고 얘는. 네? 그래서 1번하고 같은 건 2번인가 3번인가 따지면 1번하고 같은 건 몇 번? 3번이란 말이죠. 둘 다 현재 분사 타고 있는 건물, 그 다음에 축구하고 있는 소년.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친 부분에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They are in the waiting room. 그래서 이 waiting은 동명사 현재 분사. 동명사죠. 기다리고 있는 방입니까? 기다리는 것을 위한 방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대기실에 있다죠. 됐습니다. 그들은 대기실에 기다리는 것을 위한 방에 있다. 대기실에 있다. 그 다음에 There are many people waiting in line. 그래서 시제는 과거 조금 waiting 동명사 현재분사 현재분사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줄 서서겠죠. 줄 서서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생략된 말 who were가 생겼죠. 됐습니까? There were many people who were waiting in line that were waiting in line. My dream is having my own swimming pool. 그래서 swimming 동명사 현재분사 수영하고 있는 풀이야. 수영하는 것을 위한 풀이야. 그렇죠. 동명사죠. 그러면 여기에 having 동명사 현재분사 그렇죠. 내 꿈이 가지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내 꿈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명사 현재분사 동명사죠. 그렇습니까? 현재분사가 아니죠. 내 꿈이 가지고 있는 중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 동명사 얘도 동명사. 오케이. 그 다음에 look at the swimming dolphins. 동명사 현재분사 현재분사죠. 어떤 돌고래들을 보라? 수영하고 있는 돌고래들을 보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A하고 1번의 A하고 같은 건 1번의 A하고 같은 건 2번의 A죠. 그렇죠? 그래서 룸은 룸인데 뭐 하는 것을? 웨이팅 하는 것을 room for waiting, pool for swimming. B하고 B하고 같죠. 어떤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어떤 돌고래들? 수영하고 있는 돌고래들. 근데 1번에 B There were many people waiting in line 같은 경우는 꾸미는 말이 뒤로 갔기 때문에 이때는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B동사가 생겼던 경우다. 다음 누가? 아닌데요? 누구를 어떤 상태로 뭐했다 만들었다 매정식 문장. 그래서 우리는 행복했다. 됐습니까? 오형식이죠. 그러면 구조는 make a 어떤이죠 이거. 됐습니까? 시제는 과거죠. 그래서 the game made us happy. The interesting game. 메이드 했다. 우리를, us를 어떤 상태로? 해피한 상태로. So we were happy. 그럼 interesting 동명사 현재분사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무엇은 그들의 목표는 뭐다? 그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 Their goal. 시제는 현재. 그러면 their goal is winning the race. Their goal is winning the race. 그럼 마찬가지 동명사 현재분사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interesting 동명사 현재분사 현재 분사죠. 게임 분사주잖아요. 그니까 어떤 게임? 흥미로운 게임. 현분이죠. 그 다음에 their goal is winning the race. 동명사 현재분사
동명사죠. 그들의 골이 이기고 있는 중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의 목표는 승리하는 것이다. 이런 동명사.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혀 다른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ing가 사용되는 건 같지만 전혀 다, 왜 전혀 다른 얘기라 했죠? 지금까지는 ing나 pp형이 뭐할수 있다?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다. 물론 두 가지 역할, 명사를 꾸며주거나 동사의 동어를 만들거나 이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뭐에 대한 대답이나 또는 모순절과 무슨절,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또는 조건이나 양보의 부사절이 게으른 놈을 만나서 뭔가가 많이 없어지고 해석하기 지랄 같은 문장으로 바뀐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풀면서 뭐할 거냐 하면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는 건 분사 구문이 아닌 걸로 바꿔볼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1번 답은 watching the TV show we left a lot이죠. 뭐 뜻은 뭐겠어요? 그 TV쇼를 보는 동안 우리는 많이 웃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일단 답은 빙식이죠, 빙식이. 빙식, Sam couldn't come to the party. 뭔 뜻이겠어요? Sam이 아파서 파티에 올 수가 없었다. 그렇죠? 그러면, 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3번 답은 Walking along the street, I found a strange stone. 뜻이 뭐겠어요? 그 도로를 따라 걷는 동안 나는 이상한 돌을 발견했다. 그러면, 자, 그럼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Watching the TV show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웃었니? 그렇죠. TV 쇼를 보는 동안 웃었어. 그다음에 빙식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Why couldn't Sam come to the party? 왜못 왔지? Walking along the stree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When did you find the strange stone? Walking along the street. 그러면 좀더 친절한 버전으로 바꿔볼 준비가 되었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건 전체적인 뜻과 한 군데 쳐다봐야 될 때가 어딥니까? 1번은 누구를 쳐다보면서 해야 돼요? 랩드죠. 그렇죠? 3번은 couldn't come이죠. 그렇죠? 3번은 found죠. 됐습니까? 지금 얘들 내가 빨간색으로 형광펜 칠한 건뭐 하기 위해서 좀 이따가 시제의 일치를 위해서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1번 친절 버전을 바꿔보면 이거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거. 동의하십니까? 그쵸? 쭉 뭐뭐 하는 동안 어떤 순간 무슨 동작하는 그 그림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TV 보는 게이 느낌이야. 웃는 게 너무 뻔하네. TV 보는 게이 느낌이죠. 그러니까 TV 본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무슨 시제로 해야 되겠다? 진행형 시제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1번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뭐? 그렇죠. Why we were watching the TV show죠. 아이고 누가 가르쳤냐? 잘 가르쳤네. 저는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잘 가르칠 리가 없습니다. 저는 존나 못 가르칩니다. Why we were watching the TV show? We laughed a lot. 자, 2번은 사실은 조금 문장 전체에 변화를 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 전체에 조금 뭐를 위치를 앞으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걔 대신에 오는 말을 뒤에다가 짧게 대명사로 바꿔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힌트는 충분히 드렸고요. 시제가 과거니까 어떻게 되겠다. 아이고 그렇게 할 거예요? Sam couldn't come to the party because he was sick. 또는 because Sam was sick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because Sam was sick, he couldn't come to the party 이래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1번하고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건 걷고 있는 건 쭉이죠. 걷고 있는 동안 어느 순간 쿡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시제가 과거니까 while I was walking along the street, I found a strange stone.
While I was working on this. 오, 재영이 공부하는 이 태도가 좀 다른데, 오늘? 평상시에는 항상 좀 괴로운 이런 표정인데, 오늘은. 그쵸. 오늘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돼서 기분이 좋다, 이런 표정. 잠깐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She 분사 공문도 바꾸단 말이죠. As she was busy and didn't go bike riding. 자, 근데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놓칠 수 있는 게 있는데, 얘를 왜 분사 공문으로 바꿀 수 있는지도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사 공문으로 바꿀 수 있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절? 그렇죠, 부사절인 경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해석해 보면 as she was busy and didn't, 원래는 as and 해야 됩니다. as, 그러니까 문제를 이따구로 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어떻게 문제를 내놓으면 as and was busy she didn't go bike riding 이라고 만약에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이 and을 여기다 안 갖다 놓을 거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낸 거예요. 알겠습니까? 시정 틀리죠. 왜 틀립니까? 정보가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문제를 진짜 정확하게 내려면 이거 대신에 n 하고 여기는 c를 넣어야 돼. 그래 놓고 나 같으면 여기다 n을 안 써놓을 거야. 왜? 나쁜 놈이니까 나는. 됐습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자, 어쨌든 뭐 해석은 그녀가 바빴기 때문에 n은 바이크 라이딩 하러 가, 자전거 타러 갈수 없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므로 why에 대한 대답이죠. as는 because로 바꿔 쓸수 있는 as죠. 그러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분사구문으로 바꿔 쓸수 있는 거예요. 부사절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럼 일단 바빴던 사람하고 go bike riding 하러 갈수 없었던 사람이 갔습니까? 그렇죠. 그럼 칼질 몇 번? 두번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동사만 남죠. 그럼 동사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being busy 하면 되는 거. being busy and didn't go bike riding. 맞습니까? 바빠서 못 갔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if you turn left, you will find the museum. 만약 네가 좌회전을 하게 된다면 너는 박물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가정법 과거입니까? 조건문입니까? 가정법 과거라면 턴이 아니고 턴드 와야죠. 그리고 또한 군데 더 바뀌어 있어야죠. you, will이 아니고 you, would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는 뭐라 그런다?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뭐 이런 용어가 뭐 입에 안 붙을 수 있습니다. 조건문이, 가정법 과거 이런 말들 전부 다 일본말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게 뭐다라는 건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50대 50인데 그중에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거다. 텐데가 아니죠. 텐데 점점점이 아니죠, 이건.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얘를 보고 뭐에 무슨 절이라 그래요? 그렇죠. 조건의 부사절, 만약라면이라고 하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좌회전 하는 사람하고 find the museum 하는 사람하고 갔습니까? 자, 이걸 꼭 따져야 돼요. 안 갔다면 주어를 생략 못 하는 거야, 부사절에 있는. 근데 갔기 때문에 칼질 몇 번? 두번 하고 동사는 분사 형태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Turning left 하면 되겠죠. Turning left, you will find the museum. 그니까 그 다음에 Though I live next door to him, I don't know his name. 그쵸? 그래서 이거 해석은 비록 내가 그 사람 옆집에 살고 있긴 하지만 나는 그의 이름조차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 Though I live next door to him, 이걸 보고 뭐에 무슨 절이라 그럽니까? 그렇죠. 양보의 부사절. 제가 참 싫어하는 문법적 이름이긴 한데. 그렇습니까? 뭐 여기 앉으세요. 이건 아닙니다. 비록 뭐뭐이지만 절이죠. 그걸 뭐 학교 선생님들은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한대요. 양보의 부사절. 그러니까 부사절이니까 생략할 수 있는 게뭐 일단 최소한 한 개죠. 그렇죠? 그래서 옆집에 사는 사람하고 그 사람 이름 모르는 사람에게 갔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칼질 몇 번? 두 번. 이거 동사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Living next door to him 하면 되는 말이죠. Living next door to him, I don't know. 그리고 이런 게 이제 해석이 좀 짜증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옆집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옆집에 산, 그의 옆집에 산다, 이름 모른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도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옆집에 산다, 이름 모른다. 아, 비록 옆집에 살지만이구나.
그러니까 양보절을 분사절로 했을 때 제일 해석이 좀 지랄 같아요. 왜냐하면 얘하고 얘하고 안 맞아 들어가다 사람의 뇌가 여기에 봇 같은 게 들어갈 거라고 보다는 엔드가 들어갈 걸좀더 쉽게 생각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양보의 부사들이 분사절로 되어 있을 때는 조금 해석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나 같으면 이 문제 어떻게 냈다? 나 같으면 여기에 있는 1, 2, 3, 4 어떻게 냈다? 뭐를 안 써놓고 냈겠죠?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돼야 돼요. 원래 실질적으로는. 이게 왜 돼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냐. 여러분들이 긴 글에서 분사 구문을 갑자기 만나게 되었을 때, 이런 접속사가 머릿속에 떠올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분사 구문을 만나기 때문에 조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coming back home. 뭐, 집에 돌아온다는 얘기했고, Miss Robert found her house empty. 여기에 사용된 구조. 이번에 1학기 때 중간고사에서 나올 뭐 find a 어떤이죠. 그쵸? 그러니까 a가 어떤 상태임을 알게 되었단 얘기죠. 그래서 집으로 되돌아왔다고 그 다음에 로버트 양은 그녀의 집이 비어 있음을 깨닫게 됐다니까 집에 되돌아왔을 때 알게 됐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얘는 이런 느낌입니까? 아니면 둘다 쿡쿡입니까? 쭉 하다가 쿡한 겁니까? 쿡해서 쿡한 겁니까? 쿡해서 쿡한 거죠. 그쵸? 와, 오는 동안입니까? 아니면 탁 왔는데 집이 변네 한 겁니까? 집에 컴 했더니 집이 변네 한 겁니까? 쭉 오는 중에 집이 변, 요, 하다가 집이 변냅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건. 그쵸? 그래서 둘다 무슨 시제? 둘다 과거 시제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진행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가만 생각해 보면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이상한 돌 있네 할수 있죠. 그렇죠? 영화를 보고 있다가 친구를 만날 수도 있죠. 맞습니까? 하지만 탁 해서 탁한 겁니다 이건. 맞습니까?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제대로 된게 아닙니다. 여기 미스 브라운이 뭐로 되어 있어야 되겠어 이거. 이게 she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니까 정확하게 할 거면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죠. 얘가 she로 되어 있고 여기에 어떻게 된다? When Miss Robert came back home 이렇게 되는 겁니다. When Miss Robert came back home, she found her house empty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문장이에요. 아니면 아싸리 주절을 앞으로 보내서 Miss Brown found her house empty when she came back home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어쨌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id she find her house empty죠?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이거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바꿔 쓸 수가 있었다. 됐습니까? 네, 민규야, 요새 뭐 문법 배운 게좀 많아서 좀 부담되니? 얼굴 왜 이렇게 어두워? 잠을 못 잤어? 그다음 2번 having a headache. 뭐 두통을 겪는다는 얘기죠. 일단 두통을 겪는다. The man went back home. 그 남자는 집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면 두통을 겪는 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건뭐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의외의 상황입니까? 두통을 느끼면 당연히 집으로 안 가야 되겠죠. 그렇죠? 계속 일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연스러운 흐름입니까? 아니면 의외의 상황입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절이 아니다, 양보절이 아니다. 만약에 여기에 양보절 만들고 싶으면 having a headache, the man didn't go back home 면 여기 because가 아니고 뭔 거예요? 도나 오더라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뭘 하고 싶은지, 뭘 가르치고 싶은지 알겠어요? 분사 부분에서 양보의 분사 부분이 제일 어떻다 만나면 지읒고 치읒같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것도 써보고 있다. 지읒, 오, 치읒 같다고. 제일 해석하기가 같다고. 알겠습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미리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 해보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having a headache, the man didn't go back home. 이렇게 코드가 아닌 거고. 이건 비록 두통을 느꼈지만 그냥 집으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집으로 갔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제는 다 과거니까 because 원래는 the man은 일로 가고 얘는 뭐로 고쳐야 되겠다? he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because the man had a headache. 시제는 과거 해줘야 되겠죠. because the man had a headache. 그 남자가 두통을 느끼게 됐는데 he went back home. 그니까 그 다음에 reading a novel I fell asleep. 그래서 asleep 뭔 뜻인가요? 잠든이고 깨어있는은 awake죠. 여기에 a를 다 빼볼까요? a를 빼면 얘는 sleep 되고 얘는 wake 되죠. a를 뺐더니 무슨 품사로 바뀝니까? wake하고 sleep이죠. 그렇죠? 그렇죠. 동사 됐죠. 물론 무슨 일이 명사의 뜻도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A가 분 뭐 참고로 미리 또 맛보기 하나 하면요,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 있죠. A로 시작하는 형용사는 다른 형용사들하고 조금 다른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Asleep baby 하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잠이 든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 그거를 미리 살짝 얘기하면 얘는 서술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야. 좀 더 쉽게 얘기할까? 얘는 동사가 되는 방식으로만 쓰이는 형용사야. 얘는 명사를 못 꾸며주는 형용사야. 조금 동삼되면 그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형용사가 원래는 다 하죠. 그렇죠? 명사를 꾸며주거나 뭐 예를 들어서 해피 보이도 되고 더 보이 이제 해피 이렇게 다 쓰이잖아. 근데 이렇게 어가 붙어있는 애들은 나는 무조건 나는 뭐만 될 거야? 나는 동사만 될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할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소설 읽는다가 보이도 일단 뭐 소설 읽는다 나는 잠들었다 이렇게 됐으니까 자연스러운 건 소설을 읽는 동안 나는 잠들었다. 자, 그럼 이건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그림을 그려봐야 돼. 이게 말이 되는지. 쭉 하다가 쿡 한 겁니까? 쿡쿡입니까? 쭉 하다가 잠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진행형이고 하나는 반응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while I read a novel이 아니고 while I was reading a novel 해야 되는 거죠. While I was reading a novel, I fell asleep. 읽고 있는 중인 동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읽고 있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럼 fall 어떤은 얘기했으나 fall 어떤은 fall이 떨어지다죠. 원래 뜻은 근데 fall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가 되다 라는 뜻으로 when I was asleep 하고 뜻이 요만큼 다른 거 그렇습니까? 거의 또 이 형식 동사란 말입니다. 그리고 fall도 형용사가 왔을 경우 그다음에 turning right you will see the bank. 자 여기에 if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if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 바로 무조건 will 덕분에 얘는 무슨 문이다? 조건문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네가 좌회전을 하게 된다면 너는 뱅크를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언제 우회전한다면 그렇죠. 네가 미래에 우회전을 하게 된다면 너는 미래에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if you will turn right 해야 되겠죠? 미안합니다. 이제 사기 안 칠게요. 됐습니까? If you turn right, you will see the bank. 하면 되겠죠. 아, 이제 뭐 문법 웬만하게 가르쳐 놓으니까 별로 숨지도 않고 사기도 못 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피곤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나는 그녀의 생일 파티에 가지 않았다. 자, 원래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먼저 저는 접속사를 만들어서 먼저 만들어보고 그 다음 분사구문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전체적인 시제는 과거죠.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되겠죠. Because I felt tired죠. Because I felt tired. 난 안 갔어. 과거에 안 갔으니까 I didn't go to her birthday party. 나머지는 아, 써야 되겠네. 네. Because I felt tired, I didn't go to the birthday party. 그러면 이제 피곤함을 느낀 사람하고 didn't go 한 사람하고 갔죠? 그렇죠? 칼질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felt가 뭐가 되면 되겠다?
그렇죠? Feeling이 되면 되는 거죠. Feeling tired, I didn't go to the birthday party. 됐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 didn't go가 아니고 뭐였다면 I went였다면 Feeling tired, I went to her birthday party였다면 여기에 되살아날 접속사는 뭐죠? 그렇죠. 예방접종하니까 확실히 효과가 좋네요. Although I felt tired, I went to her birthday party. 이렇게 되겠죠. 비록 피곤했지만 갔었다.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분 표정이 별로 안 좋네요. 잘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워도 되겠죠. 다 썼으니까. 저녁을 먹는 동안 소미는 전화 한 통화를 받았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제는 과거죠. 자, 그런데 얘는 이거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시간의 접속사가 들어가는 경우에, 그러니까 시간의 접속사가 있는 경우에 이걸 자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쭉 하다가 쿡 한 거야? 쿡쿡 한 거야? 쭉 하다 쿡 한 거죠. 쭉 한 건 먹는 거야? 전화 받은 거야? 그렇죠. 먹는 거를 저녁 먹는 동안이라는 표현을 과거 진행형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일단 분사 구문이 아닌 건 전화 받은 건 아 소미네요. 그래서 while 여기다 she 쓸게요. 원래 소미 써야 되지만 while she was 이거 하기로 했잖아. she was having 또는 eating 둘 다 뭐냐 ing having 저녁이었으니까 dinner 쉼표 while she was having dinner while 원래는 소미 while 소미 was having dinner eating dinner 소미 여기 have라는 게 이거 이거 쓰라 이 부분 분사구문 하는 거죠. 자 전화 한 통 받다. 그것도 괜찮죠. 소미 그렇죠. 소미 시제가 과거니까 소미 had a phone call 이게 제일 적당해 보이네요. get은 조금 다른 느낌이야. 아, got a phone call. 어, 그것도 괜찮다. 어, got a phone call. 또 had a phone call. While Somi was having dinner, Somi had a phone call. Got a phone call. 됐습니까? 그러면 저녁 먹던 사람하고 전화 받은 사람하고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같은 것만 나와. 분사구문 처음 배우면. 근데 나중에 되면 이제 다른 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도 같은지 자꾸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게 생략해서는 안 되는 녀석을 생략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같으니까 칼질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was가 원래 being 해야 되는데 얘가 얘기하죠. 나도 분사다 이러면서. 그래서 having dinner. So me had a phone call. Got a phone call.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고생하셨고요.